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다음 날 다시 거리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히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안 보일 정도로 폐지가 쌓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이는 무게. 야트막한 오르막길도 할머니가 오르기엔 난관인 듯한데요. 그러다가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오르막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할머니. 제작진이 지켜본 하루 동안 7km 구간을 몇 바퀴나 반복해서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일을 하는 상황. 어린아이처럼 작은 책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끼니도 길거리에서 빵으로 때우고 엄동설한 거리에서 쪽잠까지 청하는 할머니. 지켜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11시에 문을 닫는데 그 시간대도 다니시거든요. 뭐 사먹는 걸 한 번은 못 봤거든요. 그래 돈 벌어가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폐지 죽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리를 마치고는 건물 안으로 사라진 할머니.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고물상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적 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온 할머니. 익숙한 듯 트럭에 올라탑니다. 할머니를 태운 의문의 남성.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 그렇게 할머니를 태우고 호련히 사라지는 수상한 트럭. 밤에 그 옆에 남자 하나 따라다니던데 감시를 한다 걔 하나. 계속 막 같이 다니더라고. 할머니를 태우고 간 그 남자가 소문 속의 남자일까? 과연 소문은 사실인 걸까요? 할머니를 지켜볼수록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가 쏟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막 너무 가피네. 형님 막 좀 도와줄래? 제작진이 손을 더하자 금세 정리가 됐는데요. 아유, 형님 막 고맙다. 아니 아무것도 한 개 먹어라. 응, 한 개 먹어라.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먹어라. 감사합니다. 형님 막 한 개 먹고. 자. 아. 아, 이거 숨어. 욕봤다. 그 행님 맞더라. 제작진의 도움이 고마웠는지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보이는 할머니. 박스가 할머니 키보다 높게 쌓였어요. 내보다 높지 뭐, 빨리. 어이구, 못 봐라. 손잡이 그만큼 올려야지 편한가 봐. 손잡이를 이만 올려야 펴고 가기도 좋고 그런 게. 우리가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리 와봐라. 네. 야고 나와. 니는 높고 내는 낮다 이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 떨면 이제 내는 높게 떨지만 넌 낮게 떨 거다 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리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리 된다 이가. 125cm의 작은 키 때문에 얼핏 보고는 어린아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데요. 반나절 동안 모았다는 폐지가 벌써 한가득입니다. 자신의 키보다도 높게 쌓인 폐지를 끌고 도착한 곳. 어젯밤 할머니가 찾아왔던 그 고물상 아닌가요? 여기 우리 집이야. 여기가 할머니 댁이에요?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 이곳이 할머니네 집이라는데요. 빈 병에 고철까지 고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뭐가 많네요.
이거는 먼저 끼고 요음에 한 5일 정도 모아 시켜. 혼자 5일 동안 모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 모아둔 폐지가 그야말로 산처럼 쌓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자잘한 파쇄종이들까지 정말 알뜰하게 모아오셨네요. 어젯밤 할머니가 들어갔던 의문의 건물의 정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고물 가득한 마당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급하게 챙기는데 봉지 가득 들어있는 약입니다. 무슨 약이에요? 이거 간에 대해서 먹는 약. 간경아. 간경아. 그래놓고 이제 그래도 일체 묵기 다행이지. 안 먹으시면 벌써 내가 죽으실란지도 모르지. 3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는 할머니. 하루 한 번 약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요. 무리해서 일한 탓에 간경화가 온 것 같다는데. 그러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0년 되구만. 뭐 한다고 저기 어디로 간다고 간 게 내 눈에 퍼뜩 보이길래 박스 저기 탁 눈에 보여. 아, 저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박스로 이제 시작을 한 기라. 거의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 전두렁 일이지. 왜 그렇게까지? 예.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래 해야지. 안 그래 안 하면 나가면 다 죽어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할 때 가서 주고 오고 그래 해야지. 40년 넘게 폐지를 줍다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무릎은 왜 이래요? 인공관절 수술로 했거든. 네. 이거 환자가 두 군데인데 이제 한 7, 8년 되구만. 그래도 이제 서근서근에 좀 아파 이 만신이 우리가. 제 몸보다 몇 배나 무거운 리어카를 끌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겁니다. 손톱이 다 다를 정도로 거칠어진 손으로 뜸을 뜨는 할머니. 통증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밤마다 하는 일이라는데요.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조용한 집안. 할머니에게 가족은 없는 걸까요? 이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뇌졸중을 해갖고 그래갖고 병원에 들어간 지가 한 5년 돼요. 그래 이제 지금은 내가 혼자서 지금 이래갖고 살고 있구만. 할아버지 병원을 가시고? 집에다 모시다 놓고 막 밥이라도 미고 막 하면 모르지만 또 내가 지금 이래갖고 돌아댕기고 돈을 벌려 크니 아무것도 안 되구만. 26 꽃다웠던 나이. 가족의 소개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살기라고 싹 빠져 일하고 이래갖고 이제 조금 살만하게 전문화이 된 게 참 불쌍구만. 물긴 옳게 물어봤나. 청소부 했지. 참 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살라큰 게 전문화이 돼 빚이니. 마음은 아프지. 아프기는. 반신불수 상태로 누워있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할머니는 홀로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 앞에 또다시 나타난 트럭. 지난밤 보았던 그 트럭이 맞습니다. 익숙한 듯 문까지 열고 들어오는 이 남자. 네? 대체 누구인 걸까요? 가자. 앉아있어. 뭐 한다고 서있는데. 앉아있어. 가자. 서서 빨리 한 바퀴 돌고 오거라. 빨리 가자. 뭘 그리 바빠로. 어서 가자. 어서 퍼뜩 해뛰어야지. 누구세요? 아들. 아, 아들. 어,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근데 어떻게. 어머니 이제 너무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회사 마치고 와서 이렇게 한 8시나 돼가지고 도와줘립니다. 가서 밥 먹고 하고 오자. 소문 속 수상한 남자의 정체. 할머니를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퇴근 후에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안 벌었는데요? 안 벌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워서 오지. 아쉬워서? 아쉬워서. 전에 뭐 말 아이고 거북인데 안 가봐서 뭐 있을까 없을까. 늦게 끝나는 상점에서 나오는 폐지까지 아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수고하고 나서야 할머니의 고단하고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머니.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어나야지. 다시 다 됐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는데요. 겨우 눈만 붙이고 또다시 시작된 하루. 이렇게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야 하구만. 그 사람들 일할 때 네. 가야지. 일 안 하고 가면 박스가 놔주면 뭐 다 주고 앞에 있는 게. 첫 코스는 집 근처 우유 대리점. 폐지가 나오는 시간이 곧 할머니가 일하는 시간. 새벽 배달을 하는 우유 대리점은 가장 먼저 박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박스 가지러 온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항상 새벽에 이 시간 되면 오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와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수고하고 그럽니다. 아 싫어서 이제 간다. 예, 네. 수고했어. 이제 놀 거 없지? 예, 예. 할머니에게만 박스를 내어주는 오랜 단골 가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40년을 매일같이 폐지를 줍다 보니 이젠 요령도 생겼다는데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요리 샀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딱 두 쪽에 딱 문자를 빈대. 그래갖고 요리 듣게 된 게 된다.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손톱을 갖고 이루는다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또 어느새 리어카 가득 폐지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웬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둔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고물상에서 온 트럭이라는데요. 고물상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돈이 되고 고물상에 주는 거는 돈이 안 돼. 그래서 차로 오락해 갖고 요리 싣고 간다. 오늘 수거해 가는 폐지 무게만 4톤.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답니다. 요새는 40은 빼야네. 40은 게 4톤이면 16만 원 빼는데 한 달에 전에는 네 번씩 했어. 네 번 한 달 네 번 했는데 이제는 그리 못해. 세 번 아니면 돈 빼면 해. 쉴 틈 없이 일해도 한 달 50만 원 벌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대로 끼니를 챙겨 드시려는 걸까요? 끼니를 대충 때우시던 할머니가 웬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십니다. 맛있다. 잘 됐어요? 됐다. 지금 뭐 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빨이 미신께나 못 씹은께 이제 호박죽을 이제 그 내 해가 끼리가 까모 잇몸을 갖고 홈서 하면서 넘기고만. 할아버지를 위해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해봤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40만 원 맞대요. 40만 원 맞으세요? 어? 40만 원 사주시는 거 맞으세요? 40만 원. 지금 통장에 잔고가 37만 원. 37만 원. 네. 그럼 30만 원 맞죠? 30만 원.
어? 너 지금 무슨? 오늘 처분한 폐지의 무게가 생각보다 덜 나갔던 모양입니다. 입금된 돈이 예상보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회가 금지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과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계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 안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면회를 안 된다고 내 죽을 수가 없는데 이를 제약했네. 좋은 걸 가서 미약했네. 언제 다시 면회가 가능할지 기약 없는 상황. 병원비라도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할아버지 병원비. 이번에는 한 달치 병원비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일부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못한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할아버지를 못 보고 가는 게 못내 아쉽기만 한데요. 돈 갖고 가요. 할아버지 죽기라고 죽을 써갖고 왔는데 그래도 그 온 거를 한 숟가락도 미 있어. 미 놓으면 내가 가는 것도 꽤 안 컸고 좋겠는 마음이 좋아도 좋겠는데 이리 죽도 끼리가 온 것도 미기도 못하고 한께나 마음이 안 좋구만은. 외부 음식물 반입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애써 만들어 온 호박죽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다. 아, 미에 놓고 가시면 좋겠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지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더욱 생각나는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더욱 애틋하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싱크대는 안 높아요? 괜찮아요? 안 높아. 싱크대 처음에 할 때 이제 네. 조금 낮으로 낮으로 했거든. 이것도 낙으로. 좀 낮춰서 한 거예요? 조금 낮춰서 이제 한 거지.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 옥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안 닿게 낮춰갖고 이제 여기다 옷을 걸어놓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 우리 영감인데 인물은 참 좋구만. 할아버지는 참 순하고 결혼하고 나서 참 마음이 좋아서 참 좋았지. 둘이서는 참 꽤 안 했지. 생일에 싸움 한 적도 없다. 내가 의지를 지우고 막 이래 했지. 생일에 싸움 한번 옳게 내다 안 했다. 외소증이라는 장애 때문에 늘 움츠린 채 살아왔다는 그녀. 그녀를 귀하게만 여겨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네. 할 말이 있는데요. 무슨 할 말이고?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버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내고를 해볼게. 해갖고 내킨께는 내 죽고 나면 너가야 병원비로 내든지 뭐 안 내든 마음대로 해봐라. 말 같은 소리를 하시네 정말. 너도 살기도 부족해가 있는데 내가 이 할 동안에 내가 벌었어. 내가 쫓겨서 버텼기도 아버지한테. 그런 게 병원비 내가 죽인께나 뭐 신경도 쓰지 마고 너 씻고나 다니 미살. 끝나지 않는 모자의 실랑이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아유, 내 나갔다 못 나갔다 죽겠다. 예, 앉아 쉬세요. 앉아 쉬. 오늘도 아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하시던데. 아들 버리는 게 좀 썬 참구나. 그러니까 제가 벌어갖고 낸다 해도 그렇고 저 처자식 미 살리기도 거북한데. 아들이 힘든 것보단 내가 힘든 게 낫다 이거예요? 내가 힘드는 게 낫지.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막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막 움직이봐갖고
막 배웅비를 내든지 우짜든지 하고 해보지. 자식에게까지 힘든 짐을 지우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홀로 길 위에 선 할머니.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발걸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따라 힘든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 혹시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으질으질으질 하고 이러면 그러네. 그런 게 남아. 어지러우면 내는 맥을 못 쳐. 되게 어지러워.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제작진이 할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수액을 맞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요. 그냥 좀 쉬면 안 돼? 그래, 쉬면 좋겠는데 내가 노나비면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안 돼. 할아버지 한 달에 돈이 병원비가 60~70만 원씩 들어간 게나 그거로 맞추려고 한 게 내가 죽어나가면. 힘들어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쉴 수 없는 상황. 아유, 좋겠다. 결국 다시 일을 하러 병원을 나섭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할머니.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시기를. 오늘보다 나아질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